어떻게 뭐부터 좀 음식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완벽 요리사처럼. 이건 뭐죠? 이거는 이제 동파육인데 동파육만. 사실 그 대회 때 쓰던 건 등급이 많이 높았는데 오늘 그걸 못 구해서 그거 조금 밑에 땅인데 최대한 부드럽게 요리했고요. 이 청경채는 같이 안 하고 따로 그냥 삶아서 드신 거예요? 네. 원래 이제 버섯을 많이 쓰잖아요. 그쵸, 초고 버섯은 소금을 안 쓰시네, 버섯을. 네, 그냥 고기만. 고기만, 버섯은 안 쓰시고. 네. 날카로웠어요. 왜? 아니, 이게 동파육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당연히 이 비계는 진짜 부드러워야 돼. 부드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 고기가 약간 떨어지는데 퍽퍽해. 네. 뭐 들삶거나 양념이 거기까지 다 안 들어갔을 경우에. 날카롭다. 뭔지 알지? 그러니까 최대한 장조림의 부드러운 거 같은 정도가 돼야 되고 심지어는 닭백숙의 그 느낌까지 줘야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 모습을 만났죠. 제대로 오늘 걸리셨어요. 뭐 편하게 촬영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또 약간 이러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아니죠 아니죠. 아, 백종원 선생님처럼. 제가 그러면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요거 소스부터. 모르겠어요. 소스까지. 오빠도 냉정하게 평가해주세요, 진짜. 여기 그 향신료를 뭐 먹었었죠? 이거 좀 보면은 달라요. 기존에 드셨던 거. 약간 좀 더 깊은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 진피, 구기자, 팔각. 팔각은 무조건 들어갔고, 네. 향이. 정향, 육두구, 그 이제 마지막에 오렌지로 오일 내서 살짝 넣어요. 아, 오렌지가 들어가는구나. 아, 오렌지가 들어가는구나. 이 소스를 잘못 만들면 약간 군내 난다고 하나? 맞아요. 향신료 많이 넣어서. 장미 막 같은. 야, 오늘 아주 좀 날카로운 이야기가 오고 왔는데, 자, 드디어. 이야, 잘 먹겠습니다. 나는 너무 죄송하다. 그냥 동백을 잘 모르는데도 나 뭐 죄송하다, 괜히. 그러니까 맛있게 먹는 것도 원래 이게 요거 맛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걸 아니 오빠 이걸 이걸로 아니야 똑같아. 아니 이걸 평가해 봐요. 이분이 지금 안 돼. 오빠 이거 해. 오빠 이거 먹어. 아니 제가 감히 무슨 평가. 아니 이분이 지금 잠 못 자. 아니 지금. 제가 딱 봐도 이거 아니야. 그걸 놔 줘. 아니 제가 나는 어차피 동파육을 잘 모르니까. 이거 잘 주세요. 제가 뭐 아니. 아니 제가 뭐 평가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 그냥 재밌자고 한 얘기예요, 셰프님. 뭐 그런 거 아닌데. 아이고, 이거 드세요. 그럼 이거 반반 나눠 먹자. 아, 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딱 들어서 나는 딱 깨물거든. 근데 왜 그렇게 깨무시는 거야, 그냥? 이게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결...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게 풍미하고 싹 나오잖아. 현이야, 봐봐. 요거랑 나랑 먹으면 돼, 너랑 나. 잘린 거 봐. 잘린다는 거 부드럽다는 얘기. 당연하지. 저기 맞아요. 잘린 거 봐. 와. 부드럽다는 얘기. 당연하지. 저게 맞아요. 젓가락 요게 이렇게 절개가 되잖아. 야. 끝난 거야. 봐봐. 여기 딱 나온 거. 소스를. 그럼 이게 중요한 거야, 소스가. 아, 눈 가리고 먹어야 되는데 이거. 가려 드릴까요? 자체적으로 가리고 먹는데. 실제로. 한 번에 다 먹어야 되죠, 이거. 그렇지. 넣어야지. 근데 얼마나 부드러운지 자. 야. 전예주? 전예주? 아니, 기가 막히다. 왜냐면 만진남 생존입니다. 야, 기가 막히다. 왜냐면 이 동파육은 먹었을 때 혀가 별로 할 일이 없어야 돼요. 씹을 때 그냥 씹기만 되는데 이게 질기면 혀로 자꾸 치아 쪽으로 음식을 밀어낸단 말이야.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냥 그 자리 제자리에서. 그치? 혀가 움직이지 않지. 진짜 부드러운 장조림의 맛이 나지. 맛이 아니다, 그 부드러움이 있잖아. 와, 진짜 잘하신다. 고맙습니다. 정경채도 먹어보자. 안 움직이면서 치아로만 좀 씹을 게 있으면서 너 좀 쳐서 먹어봐. 혀가 되게 아까 동파육 먹는 것보다 많이 움직이게 된다? 왜냐면 이건 식감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막 옆으로 치아를 밀어줘야 돼. 아, 귀에 쏙쏙 들어온다, 오빠가 얘기해 좀. 계속 씹어봐, 그냥 무의식적으로. 혀가 많이 움직이겠지? 혀가 많이 움직이겠지? 이거야, 이게 차이야. 야. 어때? 그때가 더 떨려요? 지금이 더 떨려요? 솔직히 해서. 지금 좀 많이 떨렸어요. 오, 아니야. 내가 다 먹어봤잖아.
이현복 셰프님보다 난데? 이현복 셰프님보다 난데? 와 최고의 애국자. 어? 아니 아니. 나가도 되죠? 나는 상관없어. 어 아니 이거는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아니 이제 요즘에 하도 안 먹어봐가지고 이현복 셰프님거든. 오히려. 거기도 좀 세대교체가 돼야지. 세대교체가 돼야지. 연복 셰프님 울어. 나 울어. 이제 연복 셰프님이. 자 오빠 마파. 마파도 이거는 그 돼지고기 쓰신 거죠? 소고기 썼어요. 소고기 썼어요? 네. 아 근데 돼지고기 쓰는 데도 있고 닭고기 쓰는 데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중국에서 먹은 데가 이제 진마파두부라는 이제 원조 마파두부집이었는데 이게 마파두부도 나는 진짜 뭐 했나 몰라. 이런 것도 안 먹어봤어. 마파두부도 안 먹어봤어? 아니, 안 먹어. 두부를 안 좋아하니까. 야 그거 건강에 먹어봐야지. 고수무침도 같이 나중에 좀 아, 오빠 고수 좋아하시면 이거 먹고 딱 먹어보겠습니다. 현이는 사천 향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안 좋아요. 아 그래서구나. 여기는 사천 베이스잖아. 죄송해요. 네. 동파육 빼고는. 어, 마파두부가 원래 이런 맛이야? 아니면 조금 마라샹궈를 원래 소스? 이런 맛이야. 원래 이런 맛이야? 네. 나 인생 처음이야 마파두부. 올리브 설탕에 간장. 이거는 사천향의 매운맛보다 약간 뭐 첨가했죠? 네. 매운맛에서 다른 걸로. 베트남 고추 넣고. 아, 거봐. 더 맵네. 네, 맞아요. 원래 네, 이, 끝에가 온다. 이 여기만 매워야 되는데 네. 요 원래는 진짜면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네. 여기까지 맵단 말이지. 적당하면서 그러면은 뭔가 다른 걸 넣었다는 거야. 맞아요. 베트남 고추가 들어가. 맞죠? 네, 맞습니다. 다른 맥기가 있네. 매운 거 생각보다 오래 안 가요. 네? 어 날라가죠 이제.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오래 안 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찼는데 매운 게 이렇게 술술술 날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약간 좀 즐기다가 가. 네. 어, 그러니까 계속 머물지 않고. 네. 어우 야 맛있는 거야. 이 오빠도 귀신이다 진짜. 깜짝 놀랬죠?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계속 맴돌아요. 그러니까 계속 백종원 선생님도 의심하는 거야. 아 예. 어디서 우리가 연습 좀 했죠? 그쵸. 근데 어떻게 이걸 배웠냐고. 어떻게 이걸. 야 여기 아지즈를 이렇게 하시네. 좀 건조하게 안 하고 좀 촉촉하게 하고 있어요. 와. 아 이거 원래 약간 말씀하신 대로 건조해야 되거든. 네. 사천향을 안 좋아하는 현이가 먹어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대중적이죠. 달콤하면서 매콤하면서. 네. 어 이건 진짜. 어 연기 나는 거 보여? 너 이런 거 잘 먹는구나. 응. 아 이게 원래 건조한. 맞아 본 적 있어. 고급 약간 레스토랑 가서 먹어본 적 있는 거 같은데 촉촉하니까 오히려. 원래 라지지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왔어요. 네. 다른 길이네. 네. 사천요리 싫어하신 분들이 이것도 사천요리 중에 하나만 변형한 건데. 너무 맛있어. 괜찮으세요? 몇 주 있나요? 있어요. 이게 단맛이 과하질 않아 좋네. 단맛하고 사천하고 한꺼번에 조화가 좋네. 아 인정. 아니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아 여기 세계다. 아, 대단하시다. 아니 내공이 있다. 근데 혼자 독학하시면서 힘드신 적 없어요? 솔직히 진짜 외로웠을 것 같은데. 네. 엄청 외롭죠.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 그러니까 검사 받을 사람이 손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손님한테 나갔을 때 맛이 없다고 하면은 돈을 아예 안 받았었어요 초반에는. 근데 또 계속 그렇게 하면 가게 유지가 안 되기도 하고 억지로 드시는 것 같기도 해서 계속 혼자 많이 먹었어요. 계속 혼자 내 요리를? 네. 뭐가 문제일까 하면서. 네. 근데 지금도 손님이 음식 남기면 저희는 무조건 저희가 먹어요. 근데 있고 제가 했을 수도 있고 다른 요리사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둘이서 같이 먹고 네가 생각했던 요리야. 그게 아니면은 손님한테 다시 나가서 원하시는 취향을 맞춰서 새로 해드려요.
계속 수많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 거네, 그럼. 진짜. 저는 궁금한 게 특별 요리사에서 혹시 가장 뭐 존경하거나 진짜 만나고 싶었던 셰프님 뭐 계셨어요? 여경래 셰프님. 아, 여경래 셰프님. 네, 진짜 보면 우와. 그러면 그 이연복 셰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 네? 저 제 머릿속에 이렇게 쌍두마차. 그럼. 전화 한번 통해볼까? 어. 전화 한번 통해볼까? 어. 와. 통한 적 없어요? 없어요. 하, 참. 와. 네, 진짜. 나 웬만하면 전화 안 하는데 원래 이런 걸로 안 좋아해서. 오빠도 이거 감동받은 거야. 지금 저녁 시간이지. 음식에 감동받으신 거야. 나 지금 촬영 중일 수도 있겠다. 아, 전화 오겠지. 거기 가서 막 친한 게 막 이제 몰랐던 분 셰프님들끼리 이제 친해지고 이제 막 그런 게 되게 많았겠네요, 이제. 네. 좀 끈끈해진 것도 있고. 저는 그런 인맥이 아예 없었다가 여기 나가서 요리사분들이랑 알게 되니까 어제도 같이 술을 마셨어요. 그 원투쓰리 잘생기신 분이랑 그 프렌치돌이랑 박준호 셰프님이랑 다 같이 먹었었는데 그 끈끈하지고 대결하시고 요리에 대한 그런 것도 이제 공유하고. 네, 저 어제 가서 부탁드렸던 게 그 매장 가서 설거지 한 번만 시켜달라고. 설거지요. 왜요? 프로의 주방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설거지 좀 시켜주고 하루라도만 보여달라고 했는데 다들 흔쾌히. 오케이. 네. 이런 같이 요리 얘기하실 수 있는 친구분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 진짜 행복해요. 그렇지. 요즘에 그런 게 행복할 것 같아, 진짜. 주방이 엄청 작아, 진짜로. 네. 저기서 어떻게 했을까? 여기에서 이제 6년을 혼자 열심히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럼 진짜 제일 이 오픈하고 제일 안 될 때는 언제였어요? 코로나 딱 터졌어요. 아, 그때는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힘드셨어. 네. 그때 어떻게 버티셨어? 그때 제가 다른 업장에 요리사로 가서 거기서 월급을 받아서 이제 직원들 월급을 줬어요. 여기에? 네. 아, 대단하시다. 야, 성공해야 되네. 성공해야 되네. 저희 와이프가 고생했죠, 그때. 그 와이프분 방송 나가고 뭐라 하셨어요? 뭐 고생했다 해줘.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아유, 절대 안 그래요. 막 난리. 약간 끝났다 소리는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아내분을 저기 만나뵙지 못해가지고. 아니, 저희가 사실 집에 가는 프로인데. 그러니까. 집에도 초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아, 진짜요? 여기가 집이 아니었어요? 뭐 집이 없죠. 근데 가까워요. 잠자는 곳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집에 초대해 주시는 거면 가시죠. 아, 그것도 감사하죠.